석션 안쪽으로. 그러다 됐어요. 이제 바람이랑 물 나올 거예요. 놀라지 마세요. 자, 이제 물량치 한번 하세요. 야. 이렇게 안 아프게 하냐? 할아버지 제가 누굽니까? 누긴 내 장손이지. 그래서 장가를 언제 가냐? 야, 할아버지. 네 엄마 친구 아들 결혼식 간다고 입 대빨 나와서 나왔어. 네가 먼저 가져야 현재도 가지. 근데 너 몇 살이지? 올해 40 됐냐? 아직 39이거든요. 어. 많기는 하다. 그러게. 요즘 남자 나이 39은 옛날 30이나 똑같아. 나이보다 능력이 더 중요하지. 우리 은재는 의사잖아. 의사고 뭐고 밥 3끼 먹고 사는 건 똑같은데 뭐. 너네 둘째도 꽤 되지 않았니? 변호사 하는 애. 걔는 아직 36밖에 안 됐어. 걔가 벌써 36이야? 너 진짜 속상하겠다. 내가 왜 속상해? 우리 중에 니네 애들만 결혼 한 명도 못 시켰잖아. 돈 많아야 죽을 때 싸갖고 갈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그때 제일 행복한 게 좋은 거야. 아유 그래. 나도 손주 생겼을 때 너무 좋더라. 할머니 소린 진짜 듣기 싫은데 애 보면 누가. 경혜야 아무리 능력 있어도 나이 먹어서 떼놓치면 결혼 못해. 니들 왜 나만 다구리 치니? 아이고 다구리가 아니라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. 위기의식을 가지란 말이야. 요즘 애들은 가만 놔두면 결혼 안 해. 부모가 족쳐야 돼. 혼자 사는 것도 좋아. 요즘 시대에 무슨 결혼 결혼. 나는 평생 우리 애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하고 살았어.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야. 우리 애들 공부란 말 안 해도 지들 알아서 의대 가고 법대 가고. 니네 셋째는 공무원 시험 붙었니? 나 아이스라떼 하나 더 마실래. 여기요.